왕초보 영어, 생활 영어 단어 연속 듣기 22회 전치사 총정리. 자, 오늘은 전치사를 총정리해 볼 건데요. 자, 우리나라 말에는 이 전치사라는 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영어를 배우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전치사를 잘 적절히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상당히 영어가 유창하게 들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전치사란 게 뭔지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 언어에는 시간과 공간 개념에 아주 세분화된 그 디테일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영어에보다는요. 영어는 사실 시간과 공간의 그 개념에서 그 지점상에 아주 세밀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모두 다 뭉뚱그려서 뭐뭐해 뭐뭐해 이렇게 사용하는데 영어에서는 구체적인 그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치사예요. 이 전치사는 앞전자에 위치할 치자를 써가지고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쓰여가지고 그 앞에 쓰인다고 해서 전치사예요. 앞에 쓰여서 구체적인 시간 감각이나 공간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치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볼 텐데요. 자, 먼저 그 전치사를요, 제가 시간과 공간 두 가지 개념으로 크게 나눠가지고 분리를 해서 오늘 전치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 정리하고 나시면, 영어의 어떤 그 끝부분에 들어가는 말들이 얼버무려지지 않고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시간 앞에 전치사 s를 할 건데요. 이 s는요, 어떤 특정한 시간을 톡 찍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뭐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지만 정확하게는 어떤 특정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시 30분에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at 6:30. 6시 30분에 시간 앞에 전치사 at입니다. at 6:30. 자, 그 다음에요. 일요일에라는 말로 그 요일 앞에 전치사 on입니다. 자, 요일 앞에는요. 전치사 on이 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거의 관용적인 용법으로 쓰이기 때문에 뉘앙스로 많은 것을 그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딱 콕콕 찍어 있는 것들은 그냥 거의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관용적인 어구로 제가 거의 다 여기 썼기 때문에 거의, 이런 용법으로 쓰인다는 걸 외워주시면 금방금방 적응이 가능하고 응용이 가능할 겁니다. 자, 요일 앞에 전치사 on, 일요일에 on Sunday. 자, 2022년도에 in 2022. 자, 언젠가 연도에 대해서 제가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요거는 2022로 읽으셔도 되고요. 2022 이렇게 읽으셔서 두개두 개로 나눠서 읽으셔도 돼요. 자, 연도 앞에 전치사 in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연도 앞에는 전치사 in이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in 2022. 새벽에, 요거 쓴 관용어구처럼 외워두세요. 새벽에 at dawn, at dawn. 정오에 at noon, at noon. 밤에 at night, at night. 아침에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오후에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아까 정오가 눈이었잖아요. 정오는 at 눈이지만 오후는 in the afternoon입니다. 이건 관용어구처럼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11월에 자, 아까 in이 연도 앞에 쓰는 전치사 in이었잖아요. 역시 월 앞에도 전치사 in을 씁니다. 그래서 11월에 하면 in November, in November. 자, 그리고요. 어린이날에 같은 아주 특정적인 날 있잖아요. 아주 특별한 날, 콕 찍은 날짜도 on을 씁니다. 특별한 이런 어린이날 같은 날에는 앞에 전치사 on을 씁니다. On Children's Day. 자, 7일 내에 해서, 자, 뭐뭐 내에 하는 전치사
Within입니다. Within. 자, 그래서 7일 내에 하면 within 7 days. Within 7 days 라고 쓰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지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언제까지라는 말 until인데요. 요거는요, 계속 지속적으로 언제까지라고 말할 때 사용합니다. Until tomorrow. Until tomorrow 또는 till tomorrow라고도 합니다. till은요, T-I-L-L 두개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속적으로 언제 언제까지가 아니라 딱 찍어서 이거 언제까지 해라고 기한을 둘 때까지는요, by를 씁니다. 그래서 화요일까지 하면요, by Tuesday, by Tuesday라고 씁니다. 자, 뉘앙스가 좀씩 틀립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뭐 동안에 하는 전치사 for인데요. 두달 동안에 하고 얘기할 때는 for 2 months라고 하는데 그거 제가 가로에다 이렇게 써놨죠. 구체적인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for 다음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언제 언제 얼마 얼마 동안에 라고요. for 2 months. 자, 근데 또 같은 동안이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during이 나와요. during. 자, 이거는요, 기간을 얘기합니다. 아셨죠? 딱 어떤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에. During the vacatio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또 동안인데요. 밤 동안에, 이 동안에는요, 내내 의미가 있습니다. 밤 내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밤 내내란 뜻은 뭐냐? Through the night. 밤 내내 놀았어. 밤 내내 밤새서 놀았어. Through the night입니다. Through the night. 자, 어제부터인데 뭐뭐부터 뭐뭐로부터인데요. 이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떤 콕 찍은 시점서부터의 뜻입니다. 아셨죠? 자, 어제부터 하면요. from yesterday입니다. from yesterday. 자, 근데 언제 언제 이래로 언제 언제부터인데 이 since라는 전치사는요. 어떤 기간의 지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from 같은 경우는 콕 집어서 어떤 시점부터지만 이 since는요. 언제 이제 이래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2020년 이래로 지금까지 쭉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since 2020. since 2020. 나중에 완료용법이나 이런 거할때 많이 쓰는 단어니까 기억하세요. 자, 약 6시에 할때약 대충 대략 이런 의미로 about 씁니다. 그래서 6시에, 6시쯤에 하고 얘기할 때는 about 6 o'clock 이렇게 하면 됩니다. about 6 o'clock. 자, 근데 요거랑 똑같은 의미로 약 6시쯤에 이럴 때 around란 단어 써요. around. 그래서 6시쯤에 around 6 o'clock인데 사실 미국 사람들은 about보다는 around를 구어체적으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around 6 o'clock. around 6 o'clock. 자, 요 말은요. 자, 9시부터 5시까지 요거 노동 시간을 얘기하죠. 요거는 관용어구로 아예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from은 언제 언제부터, to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씁니다. 관용어로 완전히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거 아마 노래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9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런 뜻입니다. From 9 to 5. From 9 to 5. 자, 공원에서 특정 지점입니다. 아까 at이 시간을 나타낼 때도 특정 시간을 콕 찍은 시간을 얘기했잖아요. 6시 30분이나 콕 찍은 시간인데 어떤 장소, 공간을 얘기할 때도 콕 찍은 어떤 지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콕 찍어서 그 공원에서라고 얘기할 때 at the park입니다. at the park. 자, 그런데 공간 쪽에서 어떤 안의 의미일 때 이건 지점이 아닌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공원 안쪽에 얘기를 한, 안에를 얘기할 때, 그 공간의 의미로 쓸 때, in the park 씁니다. in the park.
In the park. 자, 또 역시 at이라는 게요. 또 요렇게 쓰입니다. 좁은 장소일 때 쓰입니다. 자, 그러면 넓은 장소일 때 쓰이겠죠? 좁은 장소일 때 주로 이런 어떤 겁니까? 우리 school, 뭐 at home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 하면 at school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넓은 장소는요. 한국에서 하면 in Korea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좁은 장소와 큰 장소를 나눠서 얘기할 때좀더 좁은 장소는 at을, 조금 더 넓은 장소는 in을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한 문장에 두 장소가 나오는데 만약에 뭐 강원도 안에 춘천할 때는 at 춘천 in 강원도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아셨죠? 자, 넓은 장소 in을 나타낸다. 자, 서울 내에서 아까 전에 시간도 시간 내에서 할때 within을 썼잖아요. 장소일 때도 어떤 안에서 내에서 할때 자, 이 within을 씁니다. within Seoul, 서울 내에서 within Seoul. 여기 주변에 하면 around, 주변에 둘레에 하면 around란 전치사 씁니다. 여기 주변에 하면 around here. Around here 라고 씁니다. 자, 테이블 위에 이제 공간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간다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헷갈리지 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테이블 위에 테이블이 딱 있어요. 테이블을 놓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에서 딱 붙어서 위에 있는 건 on을 씁니다. 뭐뭐 위에인데. 자, 테이블 위에 붙어서 위에는 on the table. On the table. 사용합니다. 그러면 테이블 위인데 붙어서 있는 게 아니라 테이블 위에 그 위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위에 떨어져서 바로 위쪽에 있는 거는 over를 씁니다. over. 그래서 건물 위에 하면 over the building. over the building 이렇게 됩니다. 건물 위에. 자, 그 다음에 above라는 단어 쓰는데 above. 이 above라는 전치사는요. 좀 뭐랄까 전치사의 그 명사 앞에 쓰인다기보다는 독립적으로 혼자 쓰여요. 마치 부사나 이런 것처럼 혼자서 활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쓰여요. 자, read 위에 문장을 읽으시오 이럴 때 어떤 경계보다 바로 위에 있을 때 다음 문장 위에 문장을 읽으시오 하는 거왜 지문으로 많잖아요. 자, 이렇게 영어로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read the sentence above 위에 있는 문장을 읽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above는 같이 잘안 쓰이고 혼자서 단독으로 잘 쓰이는 전치사다. Read the sentence above. 위에 문장을 읽으시오. 그래서 경계보다 위에 있을 때 above 사용합니다. 그럼 경계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뭐를 쓰냐? below를 씁니다. 그러면 아래 문장을 읽으시오 하고 우리 시험 칠때 맨날 지문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read the sentence below. Read the sentence below. 우리 영어로 시험 답안지 쓸때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문을 씁니다. Read the sentence below. 아래 문장을 읽으시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경계보다 아래는 below. 자, 그 다음에 침대 아래인데 떨어져서 아래입니다. 떨어져서 바로 아래에 있는 거는 뭐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Under 씁니다. Under. Under the bed입니다. Under the bed. 자, 침대 아래에 하면 under the bed. 자, 근데 침대에 그 어떤 경계가 딱 있으면 거기 딱 붙어가지고 아래. 그러니까 뭐냐면 뭐 도청장치 같은 거딱 밑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소파 바로 아래에 붙어 있는 거는 beneath the sofa. Beneath the sofa라고 합니다. Beneath를 사용합니다. 자, 위쪽 방향을 나타내는데 방향성이 상당히 강한 의미로 나타나는 거에 바로 up입니다. up, up. 그래서 길 위쪽으로 하면 up the road가 됩니다. up the road. 길 위쪽으로. 자, 그러면 아래쪽 방향으로 뭐냐? 아래쪽 방향으로 방향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down입니다. 그래서 길 아래쪽으로 하면 down the street. down the street. 그래서 walk down the street. 길 아래로 걸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램프 옆에 하면 우리 by라는 전치사 배웠죠? 저랑 함께 배웠습니다. By the lamp. By the lamp. 바로 옆에 있을 때 옆이라고 씁니다. 자, 그거랑 똑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게 next to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 바로 옆에 하면 next to the store. next to the store 하고 쓰시면 됩니다. 자, 내 주변에, 둘레에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around me. around me. 내 주변에 이런 뜻입니다. 자, 공원으로, 자, 뭐뭐수로 하는 걸 배울 텐데요. 어떤 장소인데, 여기 to라고 쓴 거는요. 어떤 지점으로 향해서 갈 때입니다. 어떤 지점. 아셨죠? 공원으로 할 때는 딱그 지점. 공원이란 지점을 찍은 거예요. To the park, 공원으로 이렇게 됩니다. To the park, 공원으로. 그런데 또 어디 어디로 부산으로 할 거예요. 자, for Busan 이겁니다. 이 for는요, 방향성의 상향이 강하게 들어있고, 우리 부산행 기차 탈때 for Busan 합니다. for Busan. 아셨죠? 그래서 어떤 방향을 가리킨다. 그래서 부산을 향해서 이런 뜻으로 쓰이는 for Busan. for Busan. 자, 그런데 똑같은 또 어디로는 타월드가 있는데요. 요 타월드는요, 운동성인 방향, 운동 방향으로 할때 타월드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하면은 toward the east. 이렇게 to와 for와 타월드가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정말 세분화되어 있죠? 자, 공원 안으로. 자, 여기서 안으로 하면 into인데요. 요거는 밖에서 안으로.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into the park, into the park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안에서 밖으로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공원 밖으로 하면 안에서 밖이에요. out of the park, out of the park가 됩니다. 자, 너와 나 사이, 둘 사이를 나타낼 때는 between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and와 주로 같이 오는데요. between you and me, 너와 나 사이에. 그래서 딱두 가지가, 두 개가 있을 때, 그두 개를 얘기할 때 between A and B라는 구문을 사용하거든요. 요거는 외워두시면 참 좋습니다. between A and B, 요게 됩니다. between you and me, between you and me. 자, 뭐는 뭐뭐 사이인데, 둘 사이는 between이지만, 아주 여러 개가 있을 때그 사이는 among을 사용합니다, among. 그래서 우리들 중에 이럴 때는 among us, among us. 여러 개 중에, 여러 개 사이에. 이런 뜻일 때 among을 사용한다는 거. 자, 어디 어디 앞에, 일단은 in front of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체육관 앞에 하면 in front of the gym. In front of the gym이 되고요. 그 사무실 맞은편에 뭐뭐와 바로 맞은편, 그러니까 도로 건너편, 맞은편 할때 across from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맞은편에 하면 across from the office, across from the office라고 쓰시면 돼요. 자, 뭐뭐 전에 하면 before입니다. Before. 근데 이거는 시간상으로 점심 식사 전에 할때 써요. 그래서 before lunch. 점심 식사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그래서 before lunch. before lunch. 그럼 점심 식사 전에가 있겠죠. 후에가 있겠죠? 그러면 점심 식사 후에는 뭐냐? before의 반대말로 after lunch. after lunch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이 before가 자, 시간이 아니라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내 앞에서, 뭐뭐 앞에,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너의 앞에, 그러면은 너의 앞에서 하면 before you, before you고요. 그럼 너의 뒤에가 있어야 되겠죠? 이럴 때는 너의 뒤에서는 behind you, behind you가 됩니다. 자, 구분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일 때와 공간일 때 반대말도 틀려요, 여러분. 이 나라의 국민들 해서 뭐뭐의 뭐. 해서 아주 많이 쓰이는 전치사 어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뭐의 속함을 의미합니다. 소유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유의 의미인 뭐뭐의 뭐 해서 어부라는 전치사. 이 나라의 국민들 하면
People of this country. People of this country. 아주 많이 쓰는 전치사니까 알아주세요. 자, 누구누구와 함께 하는 전치사 with. 너와 함께 하면 with you. With you. 자, 뭐뭐를 따라서 전치사 along. 그 강을 따라서 하면 along the river. Along the river. 그녀처럼 할때이 like는요, 우리 동사의 좋아하다의 like가 아니라 전치사의 like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녀처럼 하면 like her, like her가 됩니다. 자, 이럴 때는요, 앞에 동사가 나오겠죠? 어떤 동사가 나오고 like가 나왔을 때는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게 동사 like의 뜻이 아닌 전치사 like, 뭐뭐처럼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like와 똑같게요. 마찬가지로라는 의미를 가진 as가 있어요. 의미가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녀처럼 그녀와 마찬가지로 하면 as her, as her라고 쓰시면 돼요. 자, 뭐뭐를 벗어나 하면 전치사 beside가 있고요. 요점을 벗어나 하면은 beside a point, beside a point. 자, 뭐뭐를 넘어서 하면 beyond가 있습니다. beyond. 그래서 limit, 어떤 한계를 넘어서 하면 beyond the limit. beyond the limit. 자, 뭐뭐에 대항하다의 뜻을 가진 전치사 against입니다. 뭐뭐에 반대하여, 뭐뭐에 대항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규칙에 대항하여 하면 against the rule. against the rule이 됩니다. 자,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럴 때 for는요, 뭐뭐 동안에도 아니고 뭐뭐를 향하여도 아닙니다. 이럴 때 뭐뭐를 위하여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너를 위하여 하면 for you가 됩니다. for you. 자, 뭐뭐에 관하여 전치사 about이 있습니다. 역시 너에 관하여라고 한다면 about you. about you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except입니다. except. 너를 제외하고 하면 except you가 됩니다. except you. except you.